방금 쓰러지니까 네, 제대로 예. 정당에서 역할을 오래 해주셔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신 여러 의원님들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께서 정말 피와 땀으로 헌신으로 대한민국을 만드셨는데 이 정부 들어서서 불과 2년 만에 나라가 망가지기 시작하고 이제는 뭐 회복하기 쉽지 않은 이런 단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. 참 안타깝고 통탄할 일입니다. 그래서 저도 정치를 하겠다고 나섰고 제 정치의 목표는 제가 뭐가 되겠다 이런 것보다도 대한민국의 위기를 구해내야 된다. 그러려고 하면 이번 총선에서 이기고 그 여세로 대선까지도 이겨서 반드시 정권을 가져와야 된다. 그것이 우리 당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한 것이다.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가뜨리는 이 정권의 폭정을 반드시 막아내야 된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동의하시죠? 네.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문재인 정권입니다. 우리 안에 뭐 이 말 저 말 실수한 사람, 잘못한 사람, 과거에 뭐 저 네, 옳지 못한 일들 했던 분들 많이 있지만 그분들과 지금 싸울 일이 아니에요. 지금 우리가 싸울 대상은 문재인 정권입니다. 옳습니다. 그러려면 우리가 똘똘 힘을 뭉쳐서 반드시 승리의 길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우리가 대통합을 이뤘는데 그 대통합의 목적은 우리 당세를 분리하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. 문재인 정권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모으자는 것이죠. 어떤 분들은 그 과정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안타까움도 말씀하시고 걱정도 우리가 말씀하시는데 뭐 그런 것들 다 묶어서 우리가 큰 폭탄을 만들어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.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제가 이 일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. 그 과정에서 뭐 이제 여러 오해들도 계시고 그런데 저는 제 생각은 오로지 나라 사람 그 하나입니다. 대한민국을 다시 세워놔야 된다. 그것이 저의 모든 목표입니다. 여러분들께서도 이 점을 잘 좀 헤아려 주시고 도와주셔서 반드시 이제 한 달 앞으로 남은 총선 잘 극복하고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그 과정에서 우리가 서로 진정한 소통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서로 오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 어르신들 또 원로 의원님들 그동안 당을 위해서 해주신 그런 충정의 마음들로 이 오늘을 지도해 주시고 또 내일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혜를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.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시 함께 대한민국 황교안.